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산의 이름은 사우왕산이고요. 사우왕산이 한자를 풀이하면 사방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솟아있는 산이라는 뜻인데요. 이름도 그렇고 의미도 그렇고 왠지 모르게 운치가 묻어나죠. 게다가 비 오는 날이면 왠지 모르게 저 산 바라보며 막걸리 한 잔 해줘야 될 것 같고, 그죠? 마치 데칼코마니 이 기법의 멋진 미술작품 같기도 한데요. 전설에 따르면 옛날 물난리가 났을 때 많은 비가 내려 산의 정상부만 접시 모양처럼 남고 나머지는 모두 잠겼었다고도 하는데요. 암튼 건 그렇고 이제 비오는 날 사우왕산 바라보며 턴마루에 걸터앉아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기에 딱 좋은 곳으로 안내해 볼 거고요. 저 멀리 희미하게 월악산 영봉이 살짝 보이네요. 요 도로를 따라 3분을 진행하면 계명산 휴양림, 10분을 진행하면 충주도심이 나오고요. 앞에 보시는 호수는 당근밭다 정풍 충주호가 되겠죠. 여기는 충주시 종민동이고요. 이 도로는 충주시민의 드라이브 코스로서 약 한 달여 뒤 벚꽃이 피면 차들이 아주 미어진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는 조 앞에 보이는 2층 건물이 뒤편에 위치하는데요. 이쯤 되면 저 주택 때문에 호수 구경, 산 구경은 다 한 거 아니냐? 태클이 치밀어 오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워낙 정직한 사람이라 거짓말을 못해서 아니라고 강하게 잡아떼지는 못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쫙 보이는 건 아니지만 마음 쓰리지 않고 흡족할 만큼, 그러니까 비 오는 날 풍경 보며 막걸리 한잔 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을 만큼은 보인다는 거 긴가 민가 한번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참고로 영상으로 보시기엔 도로의 경사도가 밋밋해 보이실 텐데 실제로는 경사도가 제법 만만치는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른쪽의 석축이 토지의 동쪽 경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도로를 따라 왼쪽이 토지의 북쪽 경계 라인이 되겠죠. 이제 토지 입구에 도착을 했고요. 토지의 남쪽 경계는 저 위로 나무가 듬성듬성 심겨진 라인이 될 테고 서쪽 경계는 요 밭이 오른쪽에 있는 둑이 되겠습니다. 이제 토지에서 바라다 보이는 동쪽 뷰가 어떨 것인가 궁금하시죠? 요런 뷰입니다. 어떠신가요? 앞집 2층이 살짝 서운하기는 하지만 원두막 하나 설치해놓고 비오는 날 막걸리 한잔 때리기에 부족한 뷰는 아니죠. 오늘 소개토지의 용도지역은 건폐율 20%의 생산관리지역이고요. 지목 전에 면적은 233평으로 보시는 것처럼 평지형입니다. 2차선으로부터 60여 미터를 올라온 것인데 올라오는 도로에 오수관과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고요. 농막 설치는 물론이고 전원주택의 신축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요 토지의 핸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옥의 T인 앞집 때문에 뷰가 조금 막힌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토지의 남쪽에 있는 경사지로 인해 토지 면적에 로스가 생긴다는 겁니다. 앞집으로 인한 뷰의 손실은 2층 주택으로 커버치면 될 테고요. 경사지로 인한 면적의 손실은 유실수를 심어서 커버쳐야겠죠. 233평 면적의 이 토지의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이고요. 1억 5천만 원이면 평당 65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인데요.
뷰의 손실과 면적의 손실을 감안한 가격이고요. 주말 쉼터용 농막지나 전원주택지를 구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정풍 충주의 뷰가 아름다운 농막 용지 겸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충주시 정민동 청풍 충주호의 드라이브 코스 인근에 위치하고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부정형 평지형의 생산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전에 실제 이용 전이고 면적은 769제곱미터로 233평입니다. 토지 앞에 건물이 있어 사이드로 조망되는 호수 뷰가 멋지고요. 주말 농막 용지로 이용하다 전원주택을 지으면 딱 좋을 듯 하네요. 호수 뷰와 로스 면적을 감안한 적정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